네, 조금 전에 그 맘마미아 2를 보고 왔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. 네, 좋았습니다. 중반 이후가 좋았는데 제 여기 보면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스카 클래식 콘서트인데요. 오스카 클래식 콘서트 맘마미아 이렇게 지금 2편이 제 밴드 오늘 보고 나서 이렇게 띄웠는데 충격을 받았어요. 앤디 가르시아가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중년에 좀 살도 찌고 이래서 저는 앤디 가르시아인 줄 몰랐는데 자막이 올라갈 때 앤디 가르시아라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누가 앤디 가르시아지? 한 10초 생각해 보니까 그 수염난 털보밖에 없는 거예요. 앤디 가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중후하게 늙었고 좀 살도 찌셨고, 예.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쉐어. 쉐어 이 누나는 정말 제가 알기로 거의 70이 훌쩍 넘었는데 와 정말 그 성형을 뭐 당연히 했죠. 그런데 너무나 젊어 보이고 그 손녀 아만다 사이프리드보다. 저는 왜 이분이 더 매력적이죠?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지중해 코발트빛 정말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 시원한 느낌,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과 아바의 노래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.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감성적으로 따뜻한 엄마의 모성으로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는데 메릴 스트립이 마지막에 나오죠. 저는 그 유명한 노래 Sleeping Through the Fingers라는 바로 이게 딸과 엄마의 그 사랑의 가사잖아요. 1편에도 그랬어. 그래서 이걸 좀 뭔가 편곡하고 경쾌한 느낌과 서정적인 느낌을 담아서 이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슈퍼 트루퍼가 나오면서 더욱더 화려하고 감동적이고 멋지게 예. 쉐어와 그 모든 배역들과 메릴 스트립이 나와서 다 같이 우는데 역시 영화 잘 만들구나. Sleeping Through My Fingers 이 노래 한번 볼까요? 들어볼까요? 이런 노래입니다. School bag in hand. She leaves home in the early morning, waving goodbye with an absent-minded smile. I watch her go with a surge of that well-known sadness, and I have to sit down for a while. The feeling that I'm losing her forever, and without really entering the world, I'm glad whenever I can share her laughter, that funny little girl.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, I try to catch her every minute. 네, 아주 그 따사로운 무년지간이야.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앤디 가르시아 이 얼굴인데 옛날에 그 언터처블하고 그죠? 이 얼굴 이 얼굴이에요. 근데 이렇게 쉐어 누나, 정말 더 섹시하고 젊어졌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? 쉐어, 와, 아무리 과학 힘이지만 신기합니다. 메릴 스트립. 그리고 이번에 그 젊은 시절에 그 도나요.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 여자 주인공. 예. 아주 이분 영국 출신의 여자 배우인데, 이름이 릴리 제임스네요. 예, 릴리 제임스. 그리고 보면은 뭐, 슈퍼 트루퍼. 이 감동적인.
인터넷이 왜 이리 또 느려? 슈퍼 트루퍼 전에 그 레스트 서머, 아워 레스트 서머 이 노래도 참 막판에 장식할 줄 알았는데. 예. I can still recall our last summer. I still see it all. Walks along the Seine, laughing in the rain. Ja, Super Trooper. 마지막에 시아 누나 편곡 중입니다. 감동적이에요. 분위기가 슈퍼 트루퍼 안 갔죠? 이제 시아 누나 굉장히 중성적이죠, 목소리. 슈퍼 해서 떠나 다행히 Shining like the sun.